국토 전략 TV? 세계가 주목하는 중심지 중국. 그런데 최근 이 중국의 경제 지표에 켜진 빨간불은 중국이 곧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걱정거리를 전 세계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긴장감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은 어떠한 전개를 보이게 될까요? 그리고 대만 침공 후 중국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러한 동북아 대격변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나라,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 함께 탐색해봅니다. 지금부터 중국의 도전과 한반도의 미래를 눈앞에 펼쳐질 대담한 예측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심각한 경제 상황. 먼저 중국의 경제적 현실을 살펴보면 중국은 현재 국민소득 1만 달러의 중진국으로 분류되면서부터 경제 성장률이 3% 미만으로 떨어지며 그 성장의 힘이 약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중국 경제는 10%대의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지만 그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경제적 위기는 부동산 위기의 심화 과정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높은 성장률을 자랑했으나 최근 거품이 형성된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중국의 몇몇 도시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대량으로 축적되며 거품 붕괴의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사실상 중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마저도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원인 중에는 미중 대립과 해외로부터의 투자 감소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 기술 전쟁 등으로 미중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크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중국의 수출 기업들의 도산, 해외 투자 기업들의 고용 감소 등으로 인해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난, 특히 부동산 대란은 은행의 도산 위기로 번지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의 채무 불이행 위기가 중국 금융권에 확산되면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점차 커지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세계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특히 국제은행과의 거래가 활발했으나 최근 중국 내 은행의 도산 위기로 인해 중국의 금융시장마저도 외국의 금융거래망과 디커플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내부적 불만을 해외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중국 내부의 불만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내부 불만을 대외적으로 돌리려는 시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가 우리의 타이완을 무력 점령했다 라는 주장을 통해 중국 내부의 불만을 외부적으로 미국을 건드리긴 어려우니 타이완이라는 약체를 건드릴 우려가 커집니다. 이렇게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인 금융위기, 그리고 미중 대립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진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대외적인 적을 통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여러 국가들도 사용했던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될지 살펴봅니다. 두 번째, 중국의 아르헨티나와. 중국의 대만 침공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982년의 포클랜드 전쟁을 참조해야 합니다. 지형이나 국가의 규모에서 볼 때 중국의 대만 침공과 포클랜드 전쟁은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남미 대륙 동쪽에 위치한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제도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포클랜드 제도는 원래 영국의 시효 지배하에 있었으나 1950년대부터 아르헨티나가 자신들의 영토로 주장하기 시작하여 전운이 감지되었습니다. 1976년에 발생한 쿠데타 이후 아르헨티나 독재 정부는 오일 쇼크와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증가하자 포클랜드 제도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반격하여 아르헨티나를 패배시켰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와 미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이후로 두 나라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반까지 세계 5대 국가 중 하나로서 경제대국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클랜드 전쟁 이후로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중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 제도의 지리적 상황은 현재 중국과 대만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 후의 상황도 아르헨티나의 경우와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미 대륙은 인구와 자원, 기후 환경이 우수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후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며 중국의 우수한 인재들은 동남아시아 화교 사회나 영미권 국가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중국 인프라의 붕괴. 대만과 중국 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탄도미사일 밀도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의 주요 산업시설 및 인프라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샤댐의 파괴는 큰 피해를 야기할 것입니다. 대만 측에서도 중국의 침공에 대비하여 산샤댐을 겨냥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였습니다. 산샤댐이 붕괴하면 양쯔강에 위치한 많은 대도시들이 물에 잠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문제는 산샤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 내에 소재한 다수의 댐들은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로 인해 중국 전역의 많은 댐들이 위험에 처하며 이는 중국 대륙 전역의 심각한 식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담수 공급 중단으로 인해 많은 공장과 농장의 생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파괴의 위험으로 전기 공급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중국이 핵잠수함을 활용한 해저발전시설 구축을 검토 중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그 보복으로 중국의 인프라는 수십 년 전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전후 복구 및 재건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펀딩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침략국가라는 타이틀이 붙을 가능성이 커 국제적인 모종의 합의 없이 국제적인 금융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중국이 전후 복구에 국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중국에서 독립을 원하고 있는 많은 소수민족 지역들에 대한 양보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중국 내부의 분열과 국제적 영향. 중국의 특정 지역들이 독립을 원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이러한 독립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내부의 소수민족 자치지구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힘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장 위구르, 티베트, 내몽골, 홍콩, 조선족 자치주와 같은 주요 지역에서의 분리와 독립을 원하는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계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남만주 지역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빌미로 한 사회적 불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중국의 주요 도시들, 특히 상하이, 홍콩, 선전, 광저우와 같은 국제적인 대도시들의 주민들은 중국의 전통적인 국가 정체성을 벗어나 각 도시별 국제적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중국 내의 소수민족들은 그들만의 문화와 언어 보호를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며 이러한 내부적인 변화와 충돌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국제 질서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제조업의 분산. 중국의 제조업이 해외로의 분산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입니다. 특히 베트남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및 인도로의 제조업 이전이 더욱 뚜렷한 추세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 제품인 아이폰 15의 조립을 중국이 아닌 인도에서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애플의 주요 부품 제조 파트너인 대만의 폭스콘도 중국에서 인도로 생산 라인을 이전하는 등 중국의 제조업 기반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 과거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했던 제조업체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리슈어링 현상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제조업 부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한반도의 통일. 최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공동의 지지 입장이 처음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한미일 세 국가가 공식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공동선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 제품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인접 국가들, 특히 한국의 제조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지만 한국은 이미 최저임금이 세계 상위 수준에 도달하여 제조업 단가 조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개방되고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될 경우 중국 대체에 제조업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 북한과의 통일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북한의 자금을 지원하는 나라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련 붕괴 후 중국이 북한의 주요 경제적 지원자였지만 대만 침공 이후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경제 지표를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중국의 경제적 변화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의 남미화와 인프라 파괴의 전후 문제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제조업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과의 통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중대한 사안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주의 깊게 대응하며 미래의 동아시아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